잘 안 돼요. 질문 있어요. 개인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해요. 전문가의 손길. 과외 전문 튜터 114. 튜터 114 그래머 클리닉 개인 과외. 개인 과외의 명품 클리닉 튜터 114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댁으로 방문하여 개인 지도하는 튜터 114는 그래머의 개인별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튜터 114의 명품 클리닉으로 완성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결 과정은 학생 개인마다 다양해서 1개월 또는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래머와 리스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머를 학습하는 것은 영어의 기초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리스닝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리스닝도 다양한 수준에 있어서 물론 기초적인 리스닝에서는 문법적인 지식과 이해가 전혀 필요 없지만 설명문이나 강의 수준의 리스닝에서는 단순히 단어 듣기로만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들은 다 들었지만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난감해할 경우에 학생들은 듣기는 들었다고 하지만 내용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오답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 이상의 영어 실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리스닝의 경우에는 특수구문이나 도치구문 등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최소한의 문법 지식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내용이 오류로 섞이면서 듣기는 들었지만 내용 파악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리스닝 연습 과정을 받아쓰기, 즉 딕테이션으로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딕테이션 방식의 경우는 실전 리스닝 시험장에서는 실천할 수 없는 방식이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실전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법적인 이해를 통해서 리스닝을 청각과 지각 과정으로 두뇌 속에서 정리하는 실전식 듣기 연습을 해야 연습과 실전의 일치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과외 가능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직접 방문, 온라인 화상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와 1644-3963 카카오 오픈 채팅, 튜터 114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 114. 명쾌한 해설. 너도 나도 튜터 114로 만점 도전!